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있죠, 이거. 요 생각을 의사라고 합니다.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의사는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심적 효과의사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내심적 효과의사다. 이 의사는 그냥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졸리니까 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의사가 아니라 법률 관계에 작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표시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효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과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효과의사를 둘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무슨 의사가 두 개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두 개입니다.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표시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또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똑같은 의사를 같이 표시하는데 표시 방법도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여성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터프하게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릎 꿇고 꽃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좀 쪼다 같긴 하다, 그죠? 뭐 선물을 줘가면서 무슨 이벤트에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몇 개월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우연히 자리가 생겨서 앉았어요. 근데 옆에 분명히 애기하고 애기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는 또 좀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앉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한테 말을 붙이더라고.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아니요, 딸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소리가 급 당황한 듯한 목소리 있죠. 그래서 뭐래요? 아유, 크면 이쁘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아주머니는 아들이라고 확정을 하고 물어본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저도 흘낏 봤어요. 원래 옆자리 잘 안 보는데 흘낏 보니까 어? 딸이야?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 생각은 아주머니 생각은 아들이면 이제 어우 장군감이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은 그런데 딸한테 장군감이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일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해보면 역으로 추단할 수 있는 효과의사인데 이거는 좀처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때 이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즉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과 표시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같으면 어떤 걸 중심으로 하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랐을 때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걸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걸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자연적 해석은요, 당사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는 통상적으로 자연적 해석에 의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법률행위는 재산행위 있죠? 이거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산 거래할 때는 항상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뭐죠? 항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죠. 의사인데
표시를 잘못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때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진정 마음속으로 바랐던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표시 해석한다. 그럼 손해가 생기면 이건 오 잘못된 의사표시에 없던 걸로 해. 이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산 거래는 할 때는 표시를 잘못해서 손해가 생기면 그냥 감수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상 의사표시는 재산행위는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해야 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표시는 뭐라고 했든 간에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게 됐든요 일단 의사표시를 해석했어요.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두 사람의 의사표시를 해석해 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갭이 커버려요. 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표시 내용 가지고 나는 이런 의도 가지고 표시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아니 그런 의도가 어딨어 이런 의도지. 서로 간에 해석 방법이 달라지면 분쟁이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판사가 두 사람의 의사를 보고 너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너는 저렇게 표시했는데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두 사람의 의사를 다 잘 들어보고 판사가 아마 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테고 쟤는 저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뭔가 보충적으로 이 사람의 의도는 진정한 의도는 이런 거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건 뭐라 그래요?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충적 해석은 소송 과정에서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의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아닌 판사가 소송이 됐을 때 판사가 판사 시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보충적 해석인데요. 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분쟁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단독 행위도 보충적 해석할 수 있고 계약도 보충적 해석. 이거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합동 행위도 모두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뭡니까? 계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신분행위, 자연적 해석은 신분행위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재산행위, 재산행위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즉 규범적 해석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분행위가 아닌 재산행위도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표의자만 있으니까 상대방의 거래 안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앞에서 유유제포 그랬죠. 유유자족하게 폼 잡고 다닌다 그래서 유유제포 그랬어요.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슬그머니 휴지를 버리려고 그랬어. 슬그머니 휴림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그러죠. 양심을 버리려고 탁 던졌습니다. 휴지인 줄 알고. 근데 느낌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사임당 누님이 날아가고 있네. 잘못 표시했죠? 내 의사는 휴지 버리려고 그랬는데 표시는 5만원짜리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그럼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아이 아깝지만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냐고. 그걸 우리는 무슨 원칙이라고 해요? 낙장불입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내 의도했던 대로 난 이거 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휴지 버리려고 그랬어. 그러고 잡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당사자가 의도했던 의사대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60만 원짜리 매매를 하면서 견적서를 미리 보냈어요. 물건은 96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견적서를 보냈는데 실제 계약서 쓸 때는 960만 원을 잘못 써서 690만 원으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표시는 얼마에 했어요?
690만 원으로 표시했죠. 근데 실제 매매 대금은 얼마예요? 960만 원이잖아요. 표시는 690만 원에 했다고 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 뭐가 가 있어서 견적서가 가 있었기 때문에 960만 원짜리라는 거 알았고 또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96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나오면 맨날 사례가 이거죠.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부동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A부동산과 B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둘 사이에 매매하고자 했던 의도가 매매의 의도가 있던 부동산은 A부동산이에요. A부동산인데 두 사람이 다 집원을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걸 B부동산이라고 보고 이걸 A부동산이라고 보는 거야. 원래는 이게 A고 이게 B인데요. 그래서 을도 이거 보고서 어우 땅 좋아요. 갑도 이거 팔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는 매매계약서에 A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집원에 지금 번지수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럼 매매 두 사람이 매매에 관한 합의는 매매 합의는 A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잖아요. 계약은 A에 대해서 합의한 거 맞죠? 근데 집원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표시는 뭐라고 계약서에는 뭐라고 표시했을까? B로 표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쇄등이 아니라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는 매매계약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B에 대해서 매매계약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매는 어디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A. 그러니까 합의는 A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합의는 완전히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쓰기만 잘못 쓴 거 아니냐고. 표시만 잘못했죠? 그러니까 B에 대한 표시는 뭐고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A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고 갑은 B 부동산에 대해서 얘 이름으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는 A에 대해서 매매를 갑도 A 부동산 팔라고 했고 을도 A 부동산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는 완전히 일치해서 여기는 상호 간에 착오가 있었다 없었다? 착오는 없었단 얘기예요. 둘 다 A를 살라고 했는데 실제 A를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점유는 을이 지금 줄넘기 하고 있다 그럼 여기 와서 줄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본 물건이 이거고 갑도 이거 판 거 아니겠어요? 가 줄넘기 하면서 아이고 내 A 부동산 아이고 내 A 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B 토지 이러고 있죠. 하지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였어요? A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합의는 A에 대해서 매매했고 A를 취득한 거 맞는데 표시만 잘못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샀던 토지는 A 토지고 A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표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야 B로 썼으니까 너 이거 갖고 A 내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내용만 뭘로 바꾸면 되는 거죠? A로 바꾸면 되는 거야. B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B 부동산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고 매수인은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원래 재산상 법률행위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즉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은 뭐라고 표시했던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혼인까지 해서 산다. 이거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 그렇죠? 하긴 뭐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지요? 돈 많으면 마음이야. 뭐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아, 근데 그 또 우리 교과서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뭐라고 표시했던 당사자 진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게 뭐죠?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는 내심적 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자, 신상알오죠. 여러분도 신상 좋아하죠? 신상알오, 이거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고 나머지는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의사표시 해석 방법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은 그럼 어떤 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해석 기준. 해석 기준은 먼저 의사표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예요.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두 사람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했던 권리의 내용,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이잖아요. 매매의 목적은 뭡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고 매도인은 대금 취득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제1차적 기준이고, 만약에 목적이 분명치 않다라고 하면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인 관습마저 없다, 그때는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임의 규정마저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즉 신의 측에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나오진 않는 건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제1차적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 제2차적 기준이 사실인 관습, 제3차적 기준이 임의 규정, 마지막 기준이 신의 측이죠.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고 하면 뭐야? 목사, 임신이죠. 요 순서, 요거는 순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순서만. 어떠한 경우 뭐라고 말로 꼬시든 간에 관계없이 법률행위 해석할 때 제1차적 기준이 뭐라고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다.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의사표시의 본질이 뭐냐.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의도했던, 그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아니면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냐. 어떤 학자들은 의사표시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의사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의사보다는 표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의사가 더 중요합니까? 표시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의사가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의사주의라고 하고 이걸 표시주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민법이든 우리 민법은 무조건 의사주의다, 우리 민법은 무조건 표시주의다, 그러진 않습니다. 두 가지를 적당히 가미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민법도 그래요. 우리 민법도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대부분이 표시주의고 일부는 의사주의에 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해석할 때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에 의하되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표시주의고 일부는 의사주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절충주의라고 하죠. 절충주의인데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거기 무슨 달러 표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넘겨보십니다.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 방법에 규범적 해석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자연적 해석이 있죠. 자, 규범적 해석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 오른쪽에 가면 자연적 해석 있죠. 자연적 해석. 거기는 뭘 써놓으면 돼요? 신상알오 쓰면 되는 거죠. 신상알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이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해석이 보충적 해석이에요. 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확 성립이 확정되었으나가 아니라 효력이 확정되었으나라고 하는 게,
그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에 갑은 을에게 X토지를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기재했고 을이 승낙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도는 뭐였었어요? 98만 원이었죠? 근데 표시는 얼마에 됐습니까? 89만 원으로 표시했죠. 그런데 X토지의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답니다. 아, 이건 뭐야? 이중매매 했네, 그죠? 그죠? 이중매매 했잖아요. 98만 원짜리 89만 원에 계약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8만 원에 딴 사람에게 이중매매 했죠. 틀린 거 찾습니다. 을과 갑사,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 사기가 성립, 이중매매는 모르지만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아니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 원에 성립합니다. 원래는 재산상 법률행위니까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표시주의라고 얘기했죠?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은 을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어. 이중매매하고 지금 결합이 된 겁니다.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합의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죠? 이 경우에는 얼마의 매매계약이 성립합니까? 98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차고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차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5표시 무효의 원칙에 차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98만 원에 합의했는데 표시는 89만 원에 했어도 표시한 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했다. 아, 이중매매 적극 가담했답니다. 이 경우에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죠. 전득자 절대 보호되지 않는다고 아까 이중매매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거 이중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렵게 사례를 더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한번 넘겨보시면요. 예,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뭐죠? 순서, 목, 사, 임, 신, 요 순서만 알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법률행위 해석은 마치고요. 한번 기본 확인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건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뭐 효과의사, 오른쪽에 보면 표시행위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중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까? 표시가 중요한 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민법의 태도가 뭐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태도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에 취하고 있어요? 의사주의. 여기 보세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전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표시주의고 일부 요거는 의사주의에 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거 정도만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오는 거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지금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